그 중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럼 지난 주일 오후 결론 부분이 역대하 20장이었죠. 역대하 20장 결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사밧 왕이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시아하고 연합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뭐 국가가 만드는 배가 얼마나 큰 배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 또 오빌 이쪽에 이제 무역해서 금을 더 구해 오려고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 아시아하고 같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부숴버리죠. 그래서 그 계획, 무역해서 금을 더 수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해, 방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구역원들은 다 아니까 공개해도 되지요. 구역원들에게 다 공개한 문자, 구역 모임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저에게도 왔더라고요. 자기가 해놓고 잘 모르는 눈치 같아요. 구역원들이 다 아는 문자, 그 구역은 다본 구역의 문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역 모임을 소집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리를 방해하시고 파선시키시며 쿡쿡 찔러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멋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 주 구역 모임을 기다리셨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회방을 받았는지 좀 나눠보십시다요. 이게 뭐 설교에 대한 항복인지 아니면 항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일 동안 하나님의 회방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집에 갔더니 물이 안 나왔어요. 양치도 못하고 교회 와서 양치했습니다. 저그 홈플러스 앞에 그 상수도관 큰게 터진가 봐요. 뭐 공사다 그런 터져가지고 의창구 그 성산구 지금 물이 다안 나와요. 물다 나와요? 그 좋은 동네 같아요. 우리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수니까 물이 잘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 가려고 막뭐 샴푸가 머리를 감는데 물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샴푸 한거 발랐는데 비누칠 다 해놨는데 물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막 대충 수건을 닦고 교회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뭐 이럴 수 있는 내가 교회 가려고 사업을 하는데 이제 물이 끊어졌다고 이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하다가 만약에 물이 끊어졌다 이거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잖아요. 나는 빨리 사업하고 이제 이쁘게 단장해서 교회 가서 참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중에 아니 단수가 돼서 물이 끊어졌어요. 내 마음의 계획은 뭐였어요? 사업하고 오늘 빨리 수요 예배 가야 되겠다고 사업을 하는 중에 물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계획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는 중에 물이 끊어지면 이거 누구 뜻이에요? 그런 일 여러분 많이 당하셨지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어떤 우리 교인이 그 사업장을 다른 곳에 또 이렇게 확장한 곳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문장으로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계획은 사람이셔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정말 경영을 해본 사람 알겠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잠언 16장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뭐 어떻게 이전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뭐 굉장히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마음에 수많은 경영이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온다. 즉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사람을 세워도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의 경영하고 내 마음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같아요, 달라요? 얼마나 다릅니까? 가끔 다릅니까? 막 전부 다 다릅니까?
미치겠죠. 전부 다 다르니까. 가끔 다르면 어떻게 0점 조정을 하듯이 좀 조정을 해보겠는데 이게 내 마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굉장히 힘이 들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은 깨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계획, 뭐 경영이라고 해서 그냥 계획이 더 좋은 표현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지를 살면 이제 깨를 내죠. 그러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교회 오니까 세상에 내 마음의 어떤 계획 또는 꿈, 비전, 이 생각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교회 뭐 설교 제목들이 부자 되는 비결, 뭐 가정 행복해지는 비결, 뭐 여러 가지 비결을 많이 배워주는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법론 가르쳐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뇌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어감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뇌물 받지 않는데 사람 자꾸 뇌물을 쓰려고 하는 거죠. 왜 하냐면 우리의 속마음에는요 뇌물을 쓰더라도 내 마음의 어떤 계획, 내 마음의 경영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종교 전문가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당에 왜 왔어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딱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고 방법론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전문가들은 그들의 속을 다 알죠. 그래서 결국은 뭐 무당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복채를 많이 내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무당이 내가 신과 직통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험이 있으니까 복채를 많이 내라. 요즘 큰 굿 하나 하면요 한 천만 원 할걸요. 작은 굿은 한 500만 원 할 거고 뭐 더 큰 굿은 더 크죠. 그러면요 재물도 거룩하게 채립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채려놓고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수가 있으면 무당이 있으면 박수가 있어야 되고 뭐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온갖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하게 차려놓고 그것도요 밤새도록 쿵쾅거리며 뛴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쿵쾅거리며 그렇게 하니까 뭔가 효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과 인간 사이에 자기가 마치 매개자나 되는 것처럼 중재자나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종교꾼들이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테크닉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죠. 아니면 내가 대신 빌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중보자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도 조금 표현을 다르게 조금 세련되게 표현할 뿐이지 결국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뭐 기도를 해라, 정성을 바쳐라, 뭐 무엇을 해라, 심지어 응답 받을 줄 믿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한금 선불 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선불 감사한금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왜? 감성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선불로 감성금 기도하네. 정말 의의가 없는, 의의가 없네. 진짜 의의가 없는 이런 이야기들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더 의의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오늘날 종교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하고 거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소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자기 뜻에 좋은 것만 응답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소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하나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다음 주 주일 오전에 볼 말씀입니다만은 그 2주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을 뭐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마치고 이러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는데 1분 안에 다 가시죠? 여러분 다 이 기도하고 가시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 이거는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도로 다 가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그 기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이렇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고 또 하지 못하게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왜 억지로 애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철야 금식 뭐 선불 감사헌금까지 하면서 왜 애를 써서 내뜻 이루달라고 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진짜 한절 믿는다면 우리 마음의 계획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뭐 거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어떤 작은 꿈을 가지고 이 대학에 와서 이걸 이제 전공하고 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보다 좀더 나은 위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답변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치고 욕심 아닌 게 사실 어디 있어요? 다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더 나은 위치에 갈수 있다면 노력해서 갈수 있도록 하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예로 살아도 괜찮은데 자유해야 할수 있으면 자유하라. 그럼 평생 노예로 있어도 괜찮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더 노력하면 좀더 나은 어떤 월급을 받는다든지 환경이 나아진다면 노력하세요.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이게 욕심이지 하고 게으름 부려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자족하고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면 또그 상황에서 자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면 좀 쉬워요, 인생이. 좀 삶이 쉽다고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 영광이다. 말로서는 겉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 가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뿐이에요. 근데 그 가로 속에 내 영광이, 내 이름, 내 자존심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뇌물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수많은 꾀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꾀들이 나와요. 그 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종교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받아 적어서 실천하더라 이 말이죠. 지금 상당히 그 이슈가 된책 하나가 엄마의 반성문. 뉴스는 보셨어요? 최근 지금 출판되었는데 엄마의 반성문.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이분은 현직 여자 교장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여자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흔히 슈퍼맘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엄친아로 키웠는지 어려서부터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가 딱 웃음기가 없대요. 알림장 가져와. 그러면서 테레비 손딱 얹어보고 따뜻한 강도를 따라 30분 테레비를 봤구나, 1시간 테레비를 봤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테레비를 30분 봤기 때문에 지금 네 숙제를 다 못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책 읽고 독학하면 제대로 썼니? 사람은 완전히 아이들을 그렇게 잡았죠. 그래서 위에는 아들이고 밑에는 딸인데,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해요. 무슨 응시대에서 가서 상 1등 다 받아요. 진짜 그렇게 컸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퇴하겠대요. 자퇴하는데 도장 찍어달래요. 안 찍어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대요. 어떻게 해요? 할수 없이 자퇴시켰어요. 그랬더니 뭐한 살인가 두 살인가 밑에 여동생이 있다가 오빠는 내보다 좀더 잘하는데 오빠가 자퇴하는데 내가 왜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 있어요? 걔도 열심히 1, 2등 다 했어요. 전교 1, 2등 하는 아이인데 걔는요 엄마 아빠 도장 훔치가 도장 찍어가지고 자퇴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말,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과 너무너무 정확한 예화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 키울 때다 그런 꿈을 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멘붕 정말 미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년 그때부터 엄마가 반성문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걸 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솔직하게 엄마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프레스를 가했는지 아이들이 미칠 것 같았던 거예요. 엄마에게 순종하고 말잘 들었지만 고등학교 돼서 머리 딱 크니까 엄마 나 자퇴하겠어.
자퇴 안 해주면 나 옥상에서 뛰 내리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서 10년이 지났어요. 둘째 딸은 뭐 대학에 가서 심리학 전공하고 나 금융고시 치겠다고 좀 쉬고 금융고시 치겠다 이렇게 했대요. 큰 애는 뭐 연극 뭐 영화과 아니요 그 무슨 장문과 국문학 뭐 예술 뭐 이런 쪽으로 갔대요. 그러면서 또 지금 대학원에서 철학과를 한대만 겨우 이제 대학을 뭐 F 안 받고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말한대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 또는 자기가 겪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10년 지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갈래? 엄마가 지금까지 강요해서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엄마 따라 교회 가야 되겠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인생 네 것이면 내가 책임져서 이렇게 쿨하게 보내세요, 그냥. 괜찮아요. 뭐 그거 대수라고요. 내가 그 인생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런데 보세요. 신앙은 그렇게 잘 포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앙은 그렇게 잘 포기하는데 공부하는 것은 포기 못하죠. 취직하는 건 포기 못하더라고요. 그 왜 그럼 좀 균형감 있게 합시다. 신앙에 소쿨하게 그렇게 소쿨 그렇게 나가면 세상 사는 것도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시편 131편 한번 보시죠. 시편 131편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아주 짧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세요. 열심히 학생 공부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 돼요. 목회하는 사람 열심히 목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자꾸 얘기해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네 꿈이 뭐냐? 미친대요, 아이들이. 중학생들은 네 꿈이 뭐냐? 무슨 꿈과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냥 공부해라 줄서기만 시키는 아이들에게 무슨 꿈과 비전, 지 일이 뭐였겠어요? 미치겠대요. 제발 추석 때 가서 네 꿈 뭐고 묻지 마세요. 그거 네 어디 취직했나 이런 것도 묻지 마시고 네 왜 시집장가 안 가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지는 그때 뭐 잘했나?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꿈과 비전을 가지라. 그러니까 교회당마다 비전 센터를 왜 세우는지 다 부숴버려야 되겠어요, 정말로. 미쳐요, 그거. 무슨 비전이에요, 무슨 비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비전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가지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젖을 때였어요. 젖을 배부르게 먹고 아주 많이, 어린아이가 배부르면 만족하잖아요. 그 배부른 상태, 어머니 품 속에 있는 그 안전한 상태, 이걸 구원의 상태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뭐요? 나는 주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이는 어머니 표현을 주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나의 부모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러는 사람이 무슨 내 마음의 계획과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16장 1절 다시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좀 인생을 수월하게 좀 살 수 있어요. 괜히 안 되는 거, 제가 천이 잘 표현하는 것을 장애인에게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안전병이 용선다는 말을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건 꼭 장애인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왜 하려고 했어요? 뭐 시도는 해보세요. 안 되면 손 툴툴 털고 이게 주님께서 허락지 않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제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네 만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왜 그런 말 하는 줄 몰랐다면 뭐 억지로 하는 게 없거든요. 못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만두세요. 내년에 쉬겠으면 그냥 쉬세요. 그러면 뭐 대수예요 그게? 그래 너무 그래 하면 또 매정하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예,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시고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거의다가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쉬세요. 뭐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이 말은 뭐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하네요. 내 마음의 계획과 비전은 순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까지 그럼 악하다고 밀어붙이실래요? 나는 행위가요 내 보기 참 깨끗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그 속을 살펴보세요. 비전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고 뭘 말하면서 그렇게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고 사람들 앞에 건전하고 깨끗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살펴보세요? 그 마음의 속 생각을 살펴보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속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창세기 6장 8장에 다 나와요. 노홍수 이전 이후에 다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자들이 무슨 계획을 내세우면 그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끔이라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 마음의 계획이 어떤 것은 선한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항상 어려서부터 악한 게 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경건한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 계열, 그 도시 문명의 세련된 그 문명에 눈이 혹 마음에 가서 그들하고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호골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계획도 비전도 없잖아요. 주님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자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고난받아요. 가족에게서, 애인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비전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뭐 굶고 그런 남자에게 여러분들의 딸이 있다면 보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호글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 뭐가 잘못됐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약이 관영한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결국 흙에 속해서 흙의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 이게 뭐예요? 제약이 관영한 상태. 뭐 대단한 살인 뭐 간음 도둑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제약이 가득하다 그래서 물로 청소해버리죠. 물로 청소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인간들은 어렸을 때 마음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 그 유엔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인내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은 또 뭐라 그럴까요? 북한 또 아마 또 하나 쏠 게 뭐 하나 좀 있다가 북한 또 하나 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실제로 북한에 핵폭탄이 퍼부질 수 있고 북한도 뭐 핵폭탄을 괌으로 날릴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경력이 다 이러해요. 그런데 만약 그 마음의 경력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핵폭탄이 터지겠죠. 사실은 우리가 확대되면 트럼프고요. 우리가 확대되면 김정은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그랬나요? 내가 그만한 발언권이 없고 그만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죠. 우리가 그만한 힘과 권력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작은 영역 안에서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내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핵폭탄 터뜨리며 삽니까 안 삽니까? 살죠. 살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생각 계획이 안 죽고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이고 부모 자식이 싸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지옥의 도가니다 이 말입니다. 지옥의 도가니예요. 그래서 1절, 2절 연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을 말하지만 그 말의 응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 이루어내겠다고 하며 내가 한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고 이건 깨끗한 말이고 이것은 순수한 뜻이고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힘을 다내어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래서 이루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와 인간 의지의 승리다 인간 승리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야 역시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내었구나. 제가 어제 전주에 갔다 왔는데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전주에서 저하고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는 분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일까 싶어서 한 30명 모였어요. 여러분 전주에는 그 어떤 기독교율이 한 28% 되는 굉장히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보니까 세상에 큰 예배당이 있는데 옆에 큰 교육관이 있다고요. 그게 전에 뭐 전주시에서 하는 교육청 건물들을 아예 사버렸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깜짝 놀랐어요. 한 60만 되는 뭐 전주시라 그러던데요. 하여튼 그런 예배당들이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 대부분 뭐 2대, 3대는 보통이에요. 아주 예, 기독교에서 오래된 그런 도시들이라고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저런 멋진 것을 이뤄내겠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욕심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왜요? 2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뭘 살펴보시고요? 심령을 살피시죠.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의지로 뭔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이런 마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살피시고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여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악인이에요.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또 문자대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경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하는 게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여호와께 뭐라고요? 맡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맡긴다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굴러버린다 이래 굴러버린다. 높은 데서 돌멩이로 굴러버리는 이런 뜻이에요.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거나 맡겨서 결제해달라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아예 나의 계획과 뜻,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러보내버리는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믿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죠. 주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맡긴다는 말이 굴러보낸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 길갈이라는 말과 여기서 맡긴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굴러버린다.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갈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믿음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길갈에서 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이제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냈다 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굴려보냈다. 굴러버렸다. 넘겨버렸다. 주권을 이양했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경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요거 결제해 주세요. 올리는 거 맡기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뜻과 계획이 다 있지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결제합니다. 올려주세요. 맡겨.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빨리 결제 안 해주면 어떡해요? 뇌물을 쓰죠. 빨리 결제해 달라고 뇌물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륜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 굴려버렸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께 맡긴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영 하나님이 믿음직이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맡겨놨다가 어떡해요? 도로 찾아와서 또내 머리 굴려가면서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지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요. 근데 그거 내 뜻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해봤으면,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해봤으면, 이제 이런 말씀이 와닿아요. 이런 말씀이 실제로 많이 거절을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거절 당함 속에서 결국 뭘 하나 발견하게 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내 거 하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 결제 좀 받아보려고. 제 또래에 그 당시에 보면 제 주변을 볼 때에 내만큼 이렇게 실패 또는 고생해본 사람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아니, 저는 착했단 말이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그렇게 결제, 그거 뭐 별것 아닌 그 결제,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냥 나중에 다 포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건강까지 잃었거든요. 위장병에 걸렸고, 뭐, 폐결핵이 왔고, 인생 포기할 지경이 왔단 말이죠. 진짜 다 놓았어요, 다 놓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만났거든요. 희한하죠, 이상하게요. 그래 보고 나서는 별로 실패한 게 없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뜻 계획들을 가지고 결제해달라고 결제가 안 되니까 뇌물을 쓰고, 뭐, 아니면 또 다시 들고 와서 내가 끙끙거리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우리 속 안에, 속내는요,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인 거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면서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거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 죽어요? 나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나의 이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 것들에서 대해서 죽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대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그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그 기업과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우리는 완전히 바꾸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해체되고 무너지고 깨어진 그 빈틈 사이로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유입되어야 되는데 나는 안 깨어지려고 정말 똘똘 뭉쳐서 내 자아라는 것으로 내 자존심이라고 내 이름이라는 것으로 내 명예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서 안 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해주시고 나를 확대해 주십시오. 뜻을 하나님께 결제해 올립니다. 뭘더 바칠까요? 뭘 드릴까요? 내뜻 이루어 주십시오. 야, 이놈아, 네가 죽어라. 네 뜻이 죽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납이 되겠어요? 어느 정도로 환난이 와야, 어느 정도로 고난이 와야 거기에 수긍할 수 있을까요? 민감해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거절을 많이 당해보면 내 뜻이 나오다가도 딱 사인을 알아요. 주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거 내 욕심 맞네요. 포기하실게요가 아니라 포기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요,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비전도 없어 보이고, 뭐 용맹도 없어 보이고, 추진력도 없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도대체 뭐가 채워지고 뭐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고 뭐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너무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욕심이 너무 가득하니까. 맨날 하나님께 결제해달라고 결제 서류 올리고
그래서 우리 속마음에 뭐 하나님 영광 뭐 말해도요, 내 뜻대로 이루고 싶은 마음은 결국 나의 이름과 나의 자존심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만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안 맡기면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되죠. 그때 마귀가 틈을 타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거기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 염려와 마음의 계획까지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의 염려와 계획을 주께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하게 되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삼키려고 그런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7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평소의 염려가 무슨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근심, 내 이름, 우리 자식들, 뭐 우리 집안, 또는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이런 데 대한 염려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습니까? 앞에 근심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뒤에 근심은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나면요, 고난을 당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난일까요? 무력해 보인다고, 대책 없어 보인다고, 가족이나 애인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져 있단 말이죠.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 하고 수납이 돼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잠시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는 주께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대요. 이것이 주께 맡긴 자들이에요. 이렇게 된 자들은 오 근능이 세세토록 주께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주께서 세워주시니까. 내가 흔들려도 괜찮다니까요. 누가? 주께서 굳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용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지도 않고 또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막 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는 사람 또 있어요.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될 대로 되라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질문 안에는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자기 행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동안 내 하고 싶었던 욕망을 꾹꾹 눌러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드십니까? 아,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하셨지만 그게 진짜 은혜로 했다면 이게 화가 나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래요. 내 청춘 돌리게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자라니까 내 청춘 돌려도. 그럼 그동안 주님께서 자기는 허수고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욕망을 눌러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림으로 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리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떼고 사퇴질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괜히 그동안 헛고생했다는 생각으로 복음의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기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까지 다 아시고 그런 것까지 다 아시고 처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세미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시고 적당하게 쓰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악한 자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것을 또는 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나오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무엇을 따먹은 후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후손이니까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악도 만들었어요 하고 대드는 것이지, 사실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못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니까 그러면 악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대드는 요게 뭐예요?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신정론, 신의 정의에 관한 이론. 어떻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신 하나님이 악이 허용되도록 했는가,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무슨 논? 신정론, 신에 대한 정의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질문이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악인도 하는 왜 만들었냐, 이렇게 대들는 이론이고 그게 답하는 게 이제 신정론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라고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인간이 또 이렇게 묻죠. 인간이 로봇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 하니까 나는 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전적인 지혜인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흙덩이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 진흙덩이가 그 토기장에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악인들의 반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가소로운 이야기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아주 요란함을 일으킵니다. 유엔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환태평양 연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해서 잘 살아보자는 악인들의 연합이 다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인들이 연대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메인 것에서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시편 2편에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시온의 왕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세운 그 왕,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한 자들끼리 연대하고 살아가요. 5절 보십시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피차 손을 잡는다는 뭐, 말이 뭐예요? 서로 악인들에게 연대한단 말이에요. 연대. 피차 손을 잡을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마음의 교만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이 미움을 받는 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서로 뭐 한다고요? 연대해요. 연대. 그 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어떨까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하자.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이런 구호를 외쳐라. 전도! 예, 전도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뭐 이러더라고요. 무슨, 뭐, 다단계 회사 왔습니까, 지금?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자 손을 잡고 연대해요.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하면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람의 계획을 흐물어뜨리시고 방해하시면서 일합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이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건설하며 심는 거죠. 건설하고 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죠? 무너지는 게 먼저예요. 무너져야 우리의 그 악한 계획들, 마음의 생각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하러 오십니다. 영원한 것을 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연대해서 대모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도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여러분 그 대모하는데 한 번씩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끌려가려고 발장 끼고 대모하죠. 발장 안 끌려가. 심지어 뭐까지 해요? 저 밀양의 그 전봇대 세울 때에 그 미랑이 할매들 진짜 그십니다. 완전 옷 홀라당 벗어버리고요. 새 사슬로
줄을 묶었다니까. 이게 뭐예요? 물론 절박함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철학기도 하면서 주야 이루어주옵소서, 비전 목표 세워놓고 주야 이루어주옵소서.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기도, 청년회 다닐 때에 금요기도에 청년회 회장으로 인도하면요, 어른들 모아놓고 기도 제목, 와 그거 2시간 채워야 되는데요. 기도 제목 있는 기도 세계 통일까지 다 이어야 돼. 세계 통일까지 다 이어야 되죠. 기도 제목을 다 1분만 하면 되는 기도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럼 될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악인의 연대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가 속해진다는 말을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가톨릭적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알미니안적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와 진리의 속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뭐를 받아요? 우리가 죄 속함을 받게 되면 이제 뭘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해석이 돼요. 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려서도 어떻습니까? 악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죠. 그래서 항상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우리의 뜻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인자, 주의 그 언약적 사랑, 그 자비로, 그 진리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죄가 용서받고 여호와 경외하면 뭐에서 떠난다고요? 악에서 떠나요. 이 악에서 떠난다는 게 뭘까요? 내 뜻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따라 사는 삶이죠. 얼마나 간단하죠. 간단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도 탐심이기 때문에 그게 또 우상숭배 부르짖음이 되잖아요. 오늘은 더 일찍 가시겠습니다. 수요 마치고. 자,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겠느니라. 이 말씀을 또 문자대로 보면 어떡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막 기뻐시게 해드리면 내 원수라도 나와 뭐가 이루어진다? 화목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믿음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야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이런 믿음을 여기서 아직 잘 모르잖아요. 구약에서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당신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근거, 그러니까 잠언 16장 7절에 있는 이 근거를 밑에 성경을 하도 연구한 사람들한테 관주를 달아놨잖아요. 비슷한 관주를 달아놓는데 찾아보니까 창세기 31장 24절하고 33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기 양떼 소떼 재산을 위해서 6년, 그런데 외삼촌과 그 외사촌들의 안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는 야반 도주를 하죠. 자기 라반의 딸들하고 뭐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야반 도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3일 뒤에 알고는 추격을 하죠. 예, 추격해서 결국 내일이면 이제 따라잡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를 못해요. 자기 딸들 빼앗아 오지도 못하고 가축을 빼앗아 오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 야곱은요 외삼촌과
그 사촌들이 안색이 안 달렸으면 갈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그게 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야복강에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한 게 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기도했어요. 지 살려고 기도했어요. 자기 살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짜고짜 이게 뭐 스파인 줄 알고 밤새 싸우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지 하나님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라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에스의 마음이 바뀌어졌을까요? 에스가 하나님을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기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기쁘게 본 겁니다. 이게 우리 이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태어나기도 전에 확정해놓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언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뭐라고 해요? 예쁘대요. 기쁘대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눈치 같은데, 로마서 8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이쁘다고 그래요. 기쁘다 그래요. 내가 널 보니까 기쁘다 그래요. 이거 안 믿어지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 한번 보세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는지 한 번도 하나님 기쁘게 한 적 없어요. 지 기쁘게 하려고 살았어요. 지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과 그 레아와 라헬 있을 때 누구 이뻐했어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라헬 이쁘다고 지가 라헬 달라고 했다가 또 싹 속고 그랬잖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받으세요?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용서를 받으니까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절입니다. 그럼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요. 8절 빼고 전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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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요. 여호와를 다른 번에 주라고 그랬더니요.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8절만 빼고 전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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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인 일이라면 시킨 대로 하면 살면 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편해요. 만약에 뭐 우리 조그만한 교회지만 이 교회를 제가 목회하고 뭐 제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겠다면 저는 잠 못 잘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걱정거리에서도 진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청년 때 얼마나 잠을 못 자 불면증을 앓았던 적도 있거든요. 내가 장래에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까? 저 성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까? 그런 고민으로 정말 청년의 때에 밤을 새워서요. 잠을 못 자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은요. 잠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못 잡니다. 잘 자요. 왜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왜 이 모양 이걸로 운영하는지 하느냐고 답답해요. 저는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만둬도 괜찮고요. 뭐 문제 없잖아요. 우리도 몇 달 한번 쉬어볼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게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죠? 주로 믿는 거죠. 그래서 16장 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길 계획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계획했죠. 아침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나 지금 수요 예배가 위해서 막 사우를 해요. 머리에 막 샴푸 다 뭉쳐가서 물 닦는데 물이 안 나와요. 나는 분명히 예배당으로 계획했는데 뭐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른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오늘 수요일,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주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걸음도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차가 막힐 수 있는 것이고 터널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못 올 수 있어요. 심장마비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응급병원에 119 실려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걸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도 보십시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계획들이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지옥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 완전히 지옥되었어요. 핵폭탄 널 터진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러잖아요. 아, 인간들, 정치하는 인간들 확 다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죠? 아니, 뭐, 그냥 날마다 이거는 전쟁, 북한 저놈들 확 다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날마다 이런 지옥불 끄덩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었다면. 근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죠. 이제서야 비로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게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계획이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누구 뜻만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지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보이죠.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이뻐요. 바보 같아. 자기 이름 주장 안 해. 자기 뜻 주장 너무 이뻐요. 스가랴서 말씀은 너를 품에 안고 어떻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품에 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해서 하늘 기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요. 예? 저요 이랬습니다. 야곱이 뭔가 하늘을 기뻐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태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똥 싸도 이쁘단 말이에요. 예? 똥 싸면 그 냄새 좋다 그래요. 그거 변 색깔 좋다 그래요. 이 기저귀 가운데 오줌을 싹, 얼굴에 오줌 안 묻어본 부모는 없을 거예요. 기저귀 가운데 오줌을 싸서 얼굴에 축 묻으면 하하하 웃으면서 기저귀 갈아준다고요. 이뻐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원하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땀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고 품에 안고 기뻐,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똥오줌도 가릴 줄 모르고 그냥 똥오줌도 사대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시편 131편 나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님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너 천국 들어와. 우리가 어른된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다는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된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무신선 어떤 것들과 함께 기뻐시게 해드려 천만의 말씀. 그걸로 하나님 절대 기쁘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계획들이 우리의 뜻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자 그 아들의 보혈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보실 때 무조건 기뻐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이 너 위에 덮여져 있고 그 아들의 희생이 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질그리 있잖아요. 그 보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요. 그 보배를 보고. 여러분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500원짜리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5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겠죠. 5만원짜리가 떨어지면 포기 안 하겠죠. 5억원짜리가 떨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이 더러운 배설물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에 보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담겼어요. 우리는 오물이에요. 더러운 쓰레기예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배가 담겼어요. 그 보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 믿습니다예요.
그럼 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면 뭐가 없어지지 이제? 나의 뜻과 계획이 없어지고 아버지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데 그 아버지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내 안에 오롯이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니까 뭐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무너질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아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 그럼 주님의 뜻이 뭔데요? 아버지 뜻이 뭔데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오늘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들이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수한 깨들이 솟아나옵니다.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결제해달라고 여러 방법의 뇌물을 써가면서도 내 뜻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들을 무너뜨리시고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